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민 동입니다. 설민 동이요? 민동이 형? 네.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수집된지 아십니까? 민동머리 아니에요, 민동머리. 민동머리 아니고요. 자, 왜 수집된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 일단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십새끼다. 따라하세요. 나는 십새끼다. 왜 우리가 저리고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십새끼냐고. 다시! 나는 십새끼다. 십새끼. 십새끼들을 혹시 그 나 이거 봤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십새끼다. 맞아요. 이거 해보세요. 시작. 나는 십새끼다. 십새끼다. 자, 여러분들은 십새끼입니다. 왜 십새끼냐?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왜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1화 1강. 왜 나의 여친은 항상 화가 나 있는가? 자, 이 원인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거수해 주세요. 왜 나의 여친은 항상 화가 나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태양인이라. 아, 1번 태양인이라. 좋아요.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항상 365일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왜 나의 여친은 항상 화가 나 있을까? 네네. 요거에 대해 이제 대답들을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네. 화가 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네. 기출문제 하나 나갑니다. 첫 번째 네. 기출문제. 이번 평일이 월화수목금이 일하느라 너무너무 피곤하다.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데 나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싶다. 주말을 쉬고 싶어 내가? 네. 네.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한테 이번 주말은 내가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여자친구가 알았어 그러고 끊어. 아무 말도 안 해. 알았어 그래 쉬어 끊어. 이랬을 때 지금 여자친구의 감정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 자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네. 이번 주 주말 나 그냥 집에서 좀 쉴게. 너도 좀 쉬자. 나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근데 여자친구가 아 그래 알았어 끊어 라고 해.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현재 상황. 지금? 네. 급한 약속이 있거나. 급한 약속? 네.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 아, 네. 잠깐 알아서 끊어 하고 네. 급한 전화를 먼저 하는 상황. 아, 알아서 끊어라고 그냥 말만 하고 끊어버리니까. 아,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급한 약속 또는 그 뭐라고요? 급한 약속 또는 전화를 하던 중이다. 전화를 하던 중. 그러니까 다른 업무가 있었던 상황이다. 오케이. 자, 다음 정대윤 씨는 지금 알아서 끊으라고 한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이해해 주는 거. 이해해 준다. 이해. 제인을 이해해 줄 것 같아. 아, 오케이. 자. 제인 씨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이해인데 네. 그냥 뭐 하다가 잠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아 뭐? 그런 확률이 있지 아무래도. 왜냐면 잠깐! 알았어 끊어라고 갑자기 끊어라고 끊어버리니까. 알았어 끊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끊는 거는 아 지금 여자친구 바쁘구나. 그러면 이제 세 분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알았어 끊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알겠어. 오케이 개꿀. 아니지 그건 전화 끊고 하는 거. 그럼 뭐라 그래요 평소에는? 알았어 끊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와! 자,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알았어 끊어의 서브텍스트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끊어의 서브텍스트. 네. 여기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어요. 자, 첫 번째. 나 너랑 놀고 싶은데 지금 너가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 그런데 자존심 상한다고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더 자존심 상하니 너 빨리 나를 달래주거나 주말에 만나도록 해. 소프트웨어 사실은 잠시만요. 알았어 끊어가 지금 다섯 글자인데 왜 소설을 쓰세요? 무슨 알았어 끊어에 그런 많은 의미가 있지. 아니 피곤할 거 아니에요. 알았어 끊어가 알았어 끊어. 나도 피곤하지만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는 왜 피곤하다고 나를 만나기 싫어? 나를 만나는 게 일이야? 이런 소프트웨어도 숨어 있어요 거기. 문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직접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왜요? 나만 널 좋아하는 거 같고 나만 너한테 매달려 있는 거. 진짜 차고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존심 너무 센데? 아니 여자친구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네. 그런 건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눈치를 채요. 네. 여자친구가 좀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다. 오케이. 눈치를 챘어요. 오케이 챘어. 저 같으면은 네.
그걸 모르는 척할 것 같아. 왜냐면 전 주말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 눈치를 챘어도 나는 눈치챈 걸 절대 말하지 않는다. 아 진짜 정말 고마워. 너가 진짜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진짜 좋은 여자야. 나 진짜 이번 주말에 푹 쉬고 남편 재밌게 놀자. 네. 하고 저는 끊고 아싹 개꿀딱하고 놀 것 같은데. 사실 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그런 유형의 반응. 아 진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알았어 끊어 했을 때 알지만 모르는 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요. 왜냐면 네, 쉬고 싶어서. 그렇죠. 정말 순수한 의도로. 네. 아, 알겠어 끊어. 사실 악질 바보라고 하죠. 악질적 바보였어요. 아, 바보인 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한다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해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저는. 네. 아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네. 넌 이해해야 돼. 나도 이해할 준비가 됐어. 그런 경우가 있구나. 예. 아, 그 슈테끼. 전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야!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아니 왜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근데? 아 전 먹... 내가 없나 보지. 와! 혼자 사람 없겠다고! 착한 척하라고. 자 근데 잠깐만요. 네. 그럼 알았어 끊어 했을 때 그 예. 서브텍스트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지금 섭섭하구나 라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네.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릴 수는 없을까? 근데 있죠? 헤아리면 근데 그 월요일날 헤아리려고요. 만나야 되잖아요 주말에. 헤아리면 만나야 되니까? 토마포가 있어요. 네? 헤아리면 만나야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모르는 남자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남자가 실제로 더 많더라. 자 이런 팩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돼! 그 남자들의 비밀을 알려줘! 그거 노출하면 안되지! 그 남자들의 비밀을 경고해서는 안돼! 영업 비밀이야! 자 매우사에 대해 여자친구한테 불만이 있어요? 저는 그냥 사례대로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왜 그렇게 저게 들어서 굳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요? 사실대로 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바보인 척이야? 아니 왜냐면은 아니 한 시간 동안 그걸 들을 자신 없어. 그냥 압축해서 알아서 끊어. 오케이. 자 여기 쌍십새끼 갈게요. 쌍십새끼 제일 나쁜 새끼 빼고. 자 그러면 쌍십새끼 빼고 그냥 십새끼 기준에서 답답하다 이거죠. 꼬우면 꼽다. 네.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 차라리 제가 타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데이트 하자는 건 자존심 안 상한다. 내가 데이트 하자고 하는 거는 나도 자존심 상한다. 실제로 그래. 상해? 아니요. 그래요. 괜히 상해 보는 척 하는 거. 나만 괜히 상한 척 하죠. 괜히 나도 자존심 상한 척 하죠. 안 상하잖아요. 뭐야? 네. 여자친구는 항상 나를 기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아, 맞아. 이해돼요? 맞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왜요? 네? 왜 기다려요? 왜냐면 여자친구도 평일에 똑같이 일했어. 맞아. 똑같이. 왜? 아 갑자기 착한 척 하지 마시고. 갑자기 코인 타려버리고. 아, 쌍십새끼! 여기 쌍십새끼 잡아. 자, 여자친구에도 월화수목금까지 개빡세게 일했단 말이야. 나도 너처럼 똑같이 피곤해. 네.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네랑 만나서 같이 있는 게 쉼이야. 맞아. 그건 덜 피곤한 거야.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해봐 그래. 아 그래. 나말로 노가다라도 하고 상하차라도 하고. 아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너는 여자친구를 안 만나고 쉰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때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롤하는 건 뭐야? 그건 나에게 쉬니까. 덜 피곤한 거 아닌가? 아니 왜? 아니 왜? 덜 피곤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 만나는 건 쉼이 아니고 친구들 만나서 PC방 가는 건 왜 쉼이야? 그거는 자 너 대답 준비해. 자 너 왜 쉼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왔어요. 오케이 넉다운. 자 너 뭐야? 저요? 여자친구 만나는 건 쉼이 아니고 네. 친구를 만나는 건 쉼이야? 여자친구 그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게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너 강심재키 그 친구를 자주 보진 않잖아요. 네. 그치? 이 심적 쉼도 있어요.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야. 여자친구는 이제 내 어떤 그런 나와 같은 존재고 쉼이라고 할 수 없지. 네. 근데 이제 친구들과 어떤 간만에 회포를 푸는 그러니까 친구들은 예예 심리적인 쉼이고 쉼이지. 여자친구는 일이다. 아니 일은 일의 연장선이다. 일의 연장선. 자, 그 일의 연장은 아니에요? 덜 쉼. 덜 쉼. 근데 그 말에는 굉장히 거짓말 있어요. 왜요? 퇴근할 때 뭐라고요? 주말에? 나는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해. 주말에 네.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월요일에 와서? 주말에 네. 일했죠? 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덜 맞아요? 자, 주말에 똑같잖아, 둘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잡힌 물고기는 밥을 주지 않는다. 아, 그런 거 있어요. 여자친구랑 만나면 어때요? 예.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스러워요. 외워서 하지 마세요. 여자친구랑 만나면 예. 잘 보이기 위해 예. 어떤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텐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꾸미고 뭔가 내 정말 편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 예. 되게 나를 끊임없이 뭔가 거짓말은 치지 말아요. 그, 죄송한데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해도 돼요? 강재희랑 핸드폰 봤어요. 멍청한 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핸드폰 봤어요 하루 종일? 저 얘기하면 안 된다. 보통의 남자들. 전 아니에요. 아, 너 씹새끼야? 저는 씨발놈이에요. 저 씨발놈. 오케이. 씨발놈 낫죠? 다른 남자 대변하지 마시고요. 보통의 남자 얘기해줄게요. 그런 스탠스 갖고 있는데 이제 친구랑은 그런 거 없이 추리닝만 입고 편하게 정말. 서슴 없이. 여자친구 만날 때 추리닝 안 입어요? 너 제이 만날 때 추리닝 안 입어? 너 제이 만날 때 꾸민 적 있어? 너 웬만하면 추리닝 입죠. 웬만하면 추리닝.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솔직한 내 마음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친구를 만날 때 취미라고 느끼고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 왜 피곤해하는지 얘기해보세요. 피곤하다는 거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 정정해주시고요. 네. 정정. 심리적인 쉼. 친구들은 맨날 맨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뭐 약간 욕도 하면서 좀 거칠게도 얘기하고 게임도 좀 같이 하고 그러고 나면은 정신적인 쉼. 스트레스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다고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여자친구 만나면 수박 주스 먹고 싶은데 딸바람 이상한 거 사와가지고 나 한 입 먹고 주고 그러면 조금 저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 친구를 만나면 내가 수박 주스 먹고 싶으면 수박 주스 먹으면 되는데 그치 그치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치 아. 맞춰줘야 돼. 왜 사귀어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행복해. 아니 왜 사귀는 거예요? 그 대답 한번 해주세요. 이거 혹시 이건 아니에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가슴을 쏟아내보세요. 당신들 맨 처음에 여자친구 꼬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아니 맨 처음에도 이랬냐고요. 맨 처음에 친구 만나는 게 좋았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썸녀인 당신들 여자친구 만나는 게 좋았어요? 여자친구 만나는 게 좋았어요. 지금 뭐 어때요? 반대가 됐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야 정신 똑바로 차. 자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때는 친구를 많이 만나다가 네. 여자친구랑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렇지! 새로운 거고 아. 지금 여자친구랑 많이 만나니까 아. 큰 거다? 별거 아니고 싶다. 큰 거다. 그러니까 나는 새 거를 만나고 싶다. 그럼 새 여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자 익숙함에 속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소중함을 잃지 말자 다시 한번 익숙함에 속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소중함을 잃지 말자 내 여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여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여자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항상 여자친구를 항상 여자친구를 소중히 대하자 소중히 대하자 알겠나요? 네 이번 그 멘트 좀 찡했던 것 같아요. 뭐요? 다른 사람의 새로운 여자가 될 수 있다.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 진짜 익숙함에서가 소중함을 잃지 맙시다. 그 뒤에 말 한마디 붙여도 돼요? 예. 그러나 나도 그러나 새로운 여자를 찾을 수도 있다. 찾을 수 있다. 원래 뭔 개소리야! 너는 재활용도 안 된다. 새끼 재활용 안 돼, 쓰리새끼네. 그러면은 알았어 끊어라고 했을 때 교관님의 모범답안을 알려주세요. 그건 정리를 해주셔야죠. 아, 알았어, 끊어했을 때. 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절대 피곤하다는 말을 먼저 안 갑니다. 일단 말 안 해요, 그렇게? 네, 피곤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럼 꼼짝없이 만나야 되잖아. 아니죠. 꼼짝없이. 안 만나는 방법이, 나 피곤한데 만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여자친구 입에서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쁜 쉽쉽쉽. 아니죠. 네. 내가, 나 피곤하니 만나지 마. 네. 말자, 이게 아니고. 네. 아, 나 너무 피곤한데 네. 아, 나 진짜 너무 만나고 싶은데 아, 진짜 어떡하지? 몸이 그 정도로 너무 안 좋고 피곤한데 네. 어떡할까? 라는 거를 계속 내가 먼저 공유를 해요, 내 감정 상태를 내 현재 몸 상태, 내 감정 상태를 계속 먼저 털어놔요. 내가 결론 짓지 마세요. 내가 먼저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싫다 결론 짓지 마세요.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자 이럴 것 같아요? 안녕, 그럼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엔 그냥 쉬어. 그럼 이번 주에는 좀 쉬어. 그러면 뭐라? 그럼 그 다음에 대답 뭐라 그래야 돼요? 알았어 끊어. 아니죠. 그럼 삐진다고요. 알았어 끊어봐야 돼. 나도 함축적으로 다 맞는데? 아니 그렇게 가면 여자친구는 아예 옳다구나 하는구나 싶어요. 절대 그걸 바로 잡으면 안 돼요. 에이. 옳다구나 하지 마세요. 예. 마음속으로는 아싸 옳다구나 해도 절대 그걸 틀리면 안 돼. 아 좋다. 근데 좋은 거 같은데 아이디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나만 너무 좋아하나? 라는 섭섭함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해소시켜주자는 거예요. 나만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도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네. 익숙함의 소각. 익숙함의 소각. 소중함을 잃지 말자. 소중함을 잃지 말자. 내 여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새로운 여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여자가 될 수 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on.